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동해안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경주 감포가 20mm, 포항 구룡포가 0.5mm 등이고 대구와 경북에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10.8도를 비롯해 구미가 9.1, 안동이 7.8, 포항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16도, 안동이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동구장에서 열립니다. 어제 3차전을 잡으면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기선을 잡기 시작한 삼성. 오늘도 승리를 보태서 우승에 한발더 다가설 수 있을까요? 석원 기자가 오늘 4차전을 전망합니다. 경기 중반까지 끌려가던 삼성. 찬스마다 적시타는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넥센 로티노에게 선제 홈런을 내주며 경기를 끌려갑니다. 손승락까지 조기 투입한 넥센. 하지만 삼성의 경험은 경기 후반 빛났습니다. 8회 이승엽의 동점타에 이어 9회 초 터진 박한희의 역전 투런 홈런. 제가 첫 타석부터 좀 감이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또 마지막 타석에 제가 노리는 공에 그게 와서 그게 또 잘 맞아갖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를 3대1로 잡고 연승을 기록한 삼성. 시리즈 전적에서 우위를 잡은 가운데 4차전에도 승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은 이번 시리즈에서 유일한 낮 경기로 펼쳐집니다. 삼성은 올 시즌 주간 경기에서 7할 때 높은 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유중일 감독도 내심 오늘 경기를 잡고 시리즈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각오. 뭐 작년 한국 시리즈 MVP 박한희 선수가 그 홈런을 쳐줬네요. 잡을 게임 있으면 꼭 잡도록 하고 내일 총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성이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며 통합 4연패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넥센이 시리즈의 균형을 이룰지. 오늘 펼쳐지는 4차전에 삼성은 마틴을, 넥센은 1차전 선발이었던 베네켄을 각각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성원입니다. 평년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주부들의 월동 준비도 빨라졌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아동부 코너에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한겨울에나 어울릴 것 같은 두꺼운 점퍼와 발목을 덮는 부츠 등 방한용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후미스 자켓 같은 거 월동 준비하고 있어요. 생활용품 코너는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 이상 남았는데도 일부 품목은 벌써 동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전년보다 빨리 세팅을 했는데 고객분들이 오히려 장식용품하고 식기용료를 이제 데코레이션 장식을 한다고 많이 구매하라고 하십니다. 난방용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며칠간 전기 히터가 지난해 대비 50%가량 많이 팔렸고 전기 요와 전기 장판 매출도 10에서 20% 뛰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수매트라든지 그다음에 전열기구는 이제 저렴한 전열기구 같은 거 그런 거에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신 편입니다. 경북의 첫 한파주의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내려지는 등 이른 추위로 월동 준비가 빨라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제부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지만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이 발표한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정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의원실별로 주요 질의와 분석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송군이 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환경을 살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 레저 관광 콘텐츠를 더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간의 준비 끝에 3월 개관한 객주문화권.
대하소설 객주를 테마로 전시관, 소설 도서관, 숙박실, 창작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송 출신 객주의 작가 김주영 씨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시 귀향하게 된 거, 이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머지 문학적인 열정을 여기서 다 하고. 앞으로 인근 진보시장을 객주의 배경이 된 주막, 여각 등이 있는 옛 장터마을로 재현해 관광 산업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황산이 바라다 보이는 한옥 숙박단지, 전통 한옥 8동 30여 개 객실, 도의 전시관과 박물관 3개가 건립돼 9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그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그 숙박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청송백자를 계승하기 위한 그 입주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임업인 종합연수원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종합리조트 대명 콘도가 2018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명 콘도까지 준공되고 나면 이곳 주황산 관광단지는 명실상부한 청송 관광의 중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관광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전국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연합체 장난기공화국이 대표적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등과 병합하여 이제는 머무르면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주황산, 국가지질공원 같은 태고의 자연과 더불어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휴양 관광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수성대학교 성요셉 교육재단이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학 구성원 추천이사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대 재단 이사장이 선출된 것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수성대는 어제 이사회에서 휴먼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건립 위치 변경안을 승인하는 등 대학 측에서 요청한 각종 현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대구 시민들은 평균 연소득의 2.79배를 대출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73배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이 5.94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이 2.97에 이어서 대구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 교구가 교구 심볼 마크와 로고 디자인을 확정하고 사용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 교구는 심벌 디자인과 로고 시안 12종 가운데 대구대 교구의 대표적인 성지인 성모당을 모티브로 한 최종안을 선정해 지난달 21일 교구 사제 평의회에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대 교구는 교구 100주년을 기념해 심벌과 로고를 만들었지만 한시적인 용도여서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제작한 심벌과 로고를 봉투와 명함, 공문서, 차량, 안내판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명대학교와 대경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반 동안 지하철 2호선과 반월당 환승통로에서 지하철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제4회 도시철도 패션쇼의 하나로 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에서 감삼역, 반월당역 구간에서 펼쳐지고 반월당역 환승통로에서 모델 워킹쇼와 댄스 퍼포먼스 쇼가 동시에 열립니다.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가 패션쇼 의상 30여 벌을 제공하고 대경대 모델과 학생들이 패션쇼 공연 전반을 진행합니다. 빙어 현진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현진건 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로 소설가 이화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화경 씨는 아버지의 자살 배경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 단편소설 모란을 선보였는데 견고한 구성과 간결하면서도 시적인 문체가 돋보이고 현진건 소설의 사실주의적 문학 세계를 이어갈 뛰어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6회 현진건 문학상 시상식은 이달 22일 오후 4시 대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신임 단장으로 이회찬 준장이 취임했습니다. 공사 34기 출신으로 공군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과 참모장 등을 지낸 이 단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일선 부대에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